귀하신 분이 오셨군요. 이름? 말이 짧다 너. 밥은 먹고 다니냐? 배고파요. 아, 이거 선생님 오랜만에 봤는데. 네, 형이. 됐다, 됐다. 주먹, 주먹밥, 주먹밥, 주먹밥. 아우, 안되겠어. 정말. 웃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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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지. 자, 여러분 목이 메이십니까? 자, 목맬 때 1번 김치국, 2번 미역국, 3번 채소국. 정답은? 3번 채소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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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 최근 5년 동안 느낄 수 없었던 이 소리. 아, 진짜 오셨군요, 진짜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. 주성국은 학창시절 의대나 정치외교학과를 가려고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. 어른들이 원하셨기 때문에. 예. 그러다 어떻게? 아, 근데 떨어졌어요.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. 예. 일단 뭐 내가 공부를 더 하려면은 뭐 다른 학교를 걸어는 놔야겠다. 군대를 가야 되니까. 예. 예. 이 학교는 어떨까 해서 들어간 게 이제 서울 예전 연극과죠. 아, 네. 그렇군요. 근데 이게 예. 너무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? 의대와 연극과는? 연극은 어떨까? 그냥 이런 호기심에 처음에 시작을 한 거라서 연극이 좋아서 들어왔던 이 친구들 그때 이제 동기들 네. 이렇게 보잖아요. 그때 좀 막 미안했었어요. 아... 네. 저는 그런 마음이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럼 혹시 네. 좀 잘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? 아, 예, 저 킹카였습니다. 아, 정말 어떻게 볼까? 사람 불러놨으면 와 이런 것 좀 해줘요. 네? 킹카였다고요? 예예. 예. 제가 형하고 학교를 같이 이 얘기를 다니... 해줄게. 제가 여의도 동창들 만나잖아 가끔. 예예. 예. 야 너 옆에 증인 없다 네 맘대로 막 얘기하고 다니더라. 사실 이 얘기 좀 듣긴 했어. 옆에 없잖아 뭐. 아, 내 맘이야. 그렇죠. 아, 그렇죠. 전 옆에 안 봅니다. 아, 예. 안만 봅니다. 예. 안재욱 씨의 제보입니다. 학교 다닐 때 최성국은 럭셔리 남으로 유명했고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타고 다녔는데 특히 여자들을 유혹할 때는 항상 셔츠를 풀고 금팔찌를 과시하는 춤을 췄다. 이거 아주 유명합니다, 학교 회사에서. 한때 이게 유행이었어요. 예, 좀 이렇게 굵을수록 좀 유복한 느낌이었거든요. 제가 한 두억에 하고 다녔었어요. 예. 근데 이게 나이트클럽 이런 데 놀러 가서 막 춤추고 놀잖아. 그럼 사람들이 우리 때는 되게 많았거든? 잘 안 보여. 그렇게 차를 빽빽하잖아. 그럴 때. 사람도 춤추고 있는데 내 손만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. 철렁철렁 하면서 멀리서도 보이는 거야. 아, 성국이 저기 있구나. 유복한 집 아들 최성국. 근데 이제 연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신동엽 안재욱 때문이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. MBC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같이 갔어요. 예, 안재욱 씨랑 맞아요. 최민영이라는 형이랑 이렇게 같이 갔는데 두 분이 붙었고 제가 떨어졌어요.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문이 하나 딱 열리더니 누가 봐도 중고차, 하얀색 중고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딱 쓰더라고요. 그들이 문이 탁 열리면서 안재욱 씨가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그런데 저희가 선글라스 딱 벗으면서 성구가 이러는 거예요. 어 그래. 야 너 합격했다 그러더니 뭐 이제 어 그래 그래 앞에 아래서 술 한잔 마시자.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. 그때 제가 나도 시험 다시 보자. 절실함이 생겼군요. 아니 그냥 사실 탤런트 시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말인데 전 관심이 없었어요. 그렇죠. 그럴 수도 네, 있죠. 네,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 안재욱 씨와 이제 그날 이제 소주 한잔 하고 가신 다음에 이제 두 달 있다가 SBS에서 이제 시험 탤런트 시험이 있었거든요. 네. 거기서 제가 붙은 거죠. 그렇죠. 합격하시죠.